두 번째 무대는 스페인 음악과 쑥대머리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쑥대머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광주가 낳은, 특히 여기 광산구가 낳은 명창 임방울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이죠. 이 쑥대머리가 사실 그 일반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곡이지만 실제로 불러보면 자기의 그 떨어지는 기량이 금방 들통이 나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노래 안에 그 동양화의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쑥대머리도 상당히 약간 절제된 빈 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여백들을 오늘 첼로하고 피아노가 좀 채워줄 모양입니다. 첼로라고 하는 악기가 상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음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첼로의 음색은 굉장히 낮은 음색이 나는 데다가 또 약간 활로 긁어내는 약간 거친 소리가 나죠. 그게 어쩌면 판소리의 그 발성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서 서양 악기 중에서는 첼로를 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새 악기의 그 어울림을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연주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호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오늘 나와주실 분들의 숫자가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연주자들의 성함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다음 무대까지 소개를 잠깐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흥타령입니다. 그 흥타령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 전라도에 이제 흥글소리, 흥그레소리 이런 그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거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되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서 불러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는 그런 노래였죠. 거기에서 아마 흥타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노래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녹음이 되고 방송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울에 본래 있던 흥타령이 있었어요. 그 흥타령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흥타령은 원래 제목이 본래 흥타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흥타령이란 제목을 쓰질 못하고 지금은 천안삼거리라고 알고 계시죠? 천안삼거리 흥 하고 나오죠. 그래서 흥타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천안삼거리라고 불리고 있고 전라도에서 올라간 이 흥타령이 흥타령계를 다 제압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흥타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 쏟아놓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 아는 지인들 중에는 흥타령 한 곡에 반해서 전공을 국악으로 바꾼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곡, 신방곡인데요. 신방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에서 지금도 무당을 신방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1610년의 악보집에도 신방곡 이렇게 해서 무가로 생각된 노래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가장 대표적인 굿, 씻깃굿을 모델로 해서 거기에 나온 음악과 춤을 오늘 새롭게 꾸며서 보여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 새 무대를 한꺼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련하다 뚝대머리 귀신영요 정마국 방잔자리에 생각난 것은 고지고
연신 원금스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망아 주얼 같이 헌 너의 소사가 서고 빛이 우려 마과 악망대 막혀 쓰지 Yeah.